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 3주 만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만에 전면 등교를 반기고 있지만 연일 3천 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약 2년 만에 시작된 전면 등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 등 학교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등교 수업을 환영했습니다. 아이들 건강과 안전이 최선이긴 한데 누적되는 학습 부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면 등교는 확대하되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죠. 반면 최근 연일 3천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감염되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도 큽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다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안전한가? 학교가 안전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 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를 하도록 해 학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12세부터 17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2.8%에 그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전면 등교 첫날 안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환영했는데요. 확진자 증가 속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학생도 교사도 평범한 일상을 밝은 미소로 반겼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학교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학내로 들어섰던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이내 등교를 축하하는 공연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학생들은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교실로 들어설 수 있었지만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안성 양진중학교는 클래식 공연으로 전면 등교 첫날을 환영했습니다. 2년 만에 1, 2, 3학년 다 같이 등교하는데 이렇게 등교하면서 같이 음악도 들으니까 아 진짜 다 같이 학교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전면 등교하는 거에 되게 반갑거든요. 오랜만에 다 같이 학교 나오고 학교 생활하고 되게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지친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가 준비한 공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2년여 만에 전면 등교를 하는 오늘 등교길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힐링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아울러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재능 기부를 하는 클래식 공연팀도 이날만큼은 남다른 의미로 등교 첫날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교복 한 번도 안 입고 1년이 지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올해가 처음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등교 또 처음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힐링이 되고자 와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학교는 확진자 증가 속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길은 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이냐 학습권이냐 이런 양면적인 모습에서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 2년 만에 등교한 학생들. 코로나19 이전의 학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